니들 왜 이러냐 진짜. 나 일어나. 보통 얘기니까 내 것이 느껴. 안 울림. 감독한테까지 막 토다는 거야? 자식. 먼저 좀 말씀 주세요.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. 어 아니요 다시 하고. 와. 미안해 나 뭐라 이제. 아직 연락이 안 갔구나. 아 이제 곧 갈 거예요 형. 내가 어제 형한테 꼭 좀 연락하라고 신신 당부를 했거든요. 경기나 해. 그리고 저 두 사람 물어보세요. 괜찮아. 너 말이 많다. 근데 이거 타이밍인데 머리 허리 아니야? 머리야 카메라 머리 이쪽 있어 허리가 살짝 나가 예쁜 것 같아 내 싹 다 자 이제 싹 나가 이제 싹 나가요? 싹 다 나가 제일 중요한 거 가방 다 입고 다 같이 앉아봅시다 알려줘 잘 가시나? 니가? 너 두 장밖에 못 받았잖아 진짜 먹었어! 진짜 먹었어! 이제 망했다 망했다 얘 뇌물 먹여서 야반도 줘 준영아 사실이야? 야! 쟤 어디.. 너.. 저기.. 야 니들 왜 이러냐 진짜 빨리 일어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누가 네 맘대로 사과해 이제 와서 네 사과 필요 없다고 일어나 우리 커뮤니티 뭐야? 가정이 뭐야? 보통 여기니까 내 것이 무기한데 반올림 수학 안 배웠나? 그나 수학을 배우면 반올림하면 86 되는 거 그죠? 어 됐어 아이 그만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차일로 틀어봐 80 이상 하지 마 태영이한테 다 들었어 두 사람 사이 스키장 가족한테는 얘기했어야지 왜 우리한테까지 숨겼어? 떠벌리고 나야 걔가? 아니 나한테만 뭐라냐? 네가 내 동생이면 무조건 지랄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내가 오늘 저 모임 나가는데 이 립글로즈를 몇 번이나 발랐다 지웠다는 줄 알아? 운동하는 동료들 만나는데 뭘 쳐발라도 내가 너무 초라해서 뭐가 다 지난 일인데 되게 팔뚝 잡고 있는 거 같아 아까 근데 역시 잡게 했어 어, 이상하다 너 만나러 온 건데 우리 좀 놓지 나 동생 아무리야 왜 네 누나야? 말이 돼 이게? 내일 나와주세요 정한이가 카메라를 알아요 두 대 이상 있으면 좋아하더라고 하나도 상하지 않은 드라마에 나올 우리 셔틀콕 배우 뒷잠 아니라니까요 하고 어, 이어가는 게 나아 박태형 너는 남아서 오늘 5천 개만 놓치고 가 대답 안 해?
거부해서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한 번쯤 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태양이 데려오시죠. 임마! 부치님 결정에 선수야 갓나라 배나라 아주 그냥 팀 분위기 좋다. 어? 감독님 왜? 이제 감독한테까지 막 토다는 거야? 자식이 겁먹이 이씨. 저리 와 일로 와. 제가 봤을 때 내 이거 일 키우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태양이 진짜 태양이 언니 전화를 안 받아요. 문자도 안 받고.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? 같은 선수끼리 안 챙기면 누가 챙겨! 가자. 어디서 출동 어차피 해. 그래 나 되게 좋은 팔들이 하는 것도 나름 멋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할게요. 편하겠다. 왜 이불 먼저 하지? 그래 좀 나 좋아. 나 바닥에서 잘까?